안녕. 배가 오늘 한 끼도 안 먹어가지고 배가 진짜 너무 고파서 켰어요, 여러분. 진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라면 먹을 거예요. 제가 저번에 라면 브이앱 해준다고 했어가지고 생각나서. 제가 지금 댓글을 못 보거든요. 리얼 승우의 브이로그. 밥을 진짜 하나도 안 먹었어요. 필터를 안 씌웠네. 저요? 저는 두 봉도 못할 거예요. 아마 두 봉도 안 되지 않을까요? 끓는다, 끓는다. 필터 없어요? 그래요.
스프를 먼저 넣는 해물 안상탕. 분말 스프를 먼저 넣는 체질입니다. 저는 아 이걸 좀 같이 보여주고 싶은데 이 정도면 되겠죠? 물 좀 많은 것 같대요. 저는 또 막 싱겁게 먹는 것도 좋아하는데 간이 확실한 걸 좋아해서 김치엽지롱. 두 개는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저. 하나 먹고 또 끓여 먹으면 되지. 와 근데 진짜 너무 배가 고파서 켰어요. 여기 가르마가 저 잘 안 타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지. 몰라. 살짝 싱거울 것 같기도 한데. 냄새는 합격. 물이 좀 많다. 싱겁겠다. 물이 많으면 하나 더 넣어야 되나? 그치? 그럼 하나 반 먹자, 하나 반. 두 개는 진짜 절대 못 먹을 거예요. 하나 반이었네. 남으면 내가 먹을게. 빨리 와요. 와서 먹어요. 위에 거부터. 아, 이제 좀 색깔이 맞네. 진짜 리얼
여러분 저 작업실에서 이렇게 있어요. 매번 시켜 먹지만 와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 역시 라면은 작업실에서 먹어야 돼. 무슨 먹방 하는 사람 같아. 나 그렇게 많이 못 먹는데. 제가 저녁에 오려고 했는데 아 지금 뭐 시켜 먹자니 저녁에 라면을 못 먹을 것 같고 배는 너무 고픈데 또 원래 피자를 시켰어요. 근데 배달 지역에서 벗어났다고 주문 취소가 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너무 고파서 당장 해먹을 수 있는 라면 먹기로 결심했답니다. 야. 여러분들한테 밥 먹는 것도 인증도 해주고 뒤에 넣은 라면은 아직 꼬들꼬들해. 좀 더 그래도 먹어볼까요? 저는 살짝 너무 꼬들한 것보다 정말 미세하게 꼬들한 라면을 좋아해요. 예전에는 이제 막 완전 꼬들꼬들한 면이 좋았는데 시간이 이제 좀 지나서 그런가? 그렇더라고요. 이거 해물 안성탕면이에요. 응? 해물 안성 저 오른손잡이. 누구세요?
왜? 또라이 아니야 진짜? 형! 와 진짜 미쳤다. 나 진짜 이런 적은 살다가 처음 보는 것 같아. 배가 너무 고파. 형 물은 어디서 왔어? 나 물 많아 저기. 저기 연습실에 있는 거 한 박스 샘부터 왔지. 와우 맛있겠다. 먹을래? 진짜 형은 나 리얼 브이로그 아니야? 형 뭔가 형은 진짜 야 바빠? 아니 하나도 안 바쁘지? 그러면 편의점에서 햇반도 사다 주면 안 돼? 지금 여기서 방송에 방송하고 있는데? 내가 아, 햇 먹고 싶은데 사오라고? 응 빨리 안 뛰어가고 뭐해? 아니 나한테 돈 빨리 카드 줘 우연. 아니야 카드 줘. 아니야 나 됐어 장난이야. 짱이지. 와 진짜 리얼하다. 그치 나 필터도 뺐어. 지금 완전 노 필터 노 무 보정 완전 생생 라이브네. 안성 땡면 먹으면서. 아니면 너 저 아 나 갔다 오라는데 팬들이. 너 갔다 나 갔다 오라는데 수진아 안 뛰고 뭐 하고 있어 이러는데. 갔다 오라는데. 아니 갔다 오래 여기서. 나 진짜 형이 너무 좋아.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어서. 야, 온 김에 좀 인사 좀 하고. 안녕하세요. 너 끝나고 저기 승식이 좀 잠깐 데리고. 응? 나 갔다가 승식이 될 거라고? 응. 안녕하세요. 그치. 네 오늘은 쿠킹 스튜디오에 오신 제 게스트입니다. 쿠킹 스튜디오? 네. 오늘의 음식은 라면, 즉석 라면이라고 하는데요. 네, 라면을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형은 혹시 궁금한데? 스프 먼저 넣는 파예요, 아니면 스프 나중에 넣는 파예요? 난 스프 먼저. 끓는 물에 스프 먼저 넣는 파? 응. 와우. 뭔가 더 좋은 공간에. 내가 하나 밥 먹었거든. 배고파? 이 정도 조금 남았단 말이야. 와 라면 먹어요? 여기다 완전 대박이지 않아? 대박? 여기 와서 인사해. 안녕하세요. 나는 이것도 마저 먹어야겠다. 와 아 뭔가 나는 되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딱해. 무슨 소리야? 형 이보다 좋은 환경이 어디 있다고? 아 되게 낭만적이긴 한데 지금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먹지. 물 살짝 추가해주고. 형, 내가 인젝터? 인젝션? 인덕션. 내가 착가를 나와가지고. 인젝션. 내가 착가를 나와가지고. 편집. 내가 착가를 나와가지고 인젝션이 됐는데. 그거 하나 여기다 이렇게 마련해줘요 형. 형 캠프파이어라고 있으면 어떡해 여기서. 야 짱이지. 비바람이 부는 바다. 너네 먹을래? 괜찮네. 수빈이 될 거. 수빈이 나 수빈이 될 거. 아니 수빈이 갔어. 갔어? 자기 방으로 갔어. 그러니까 수빈이 될 거. 왜 나 시켜? 아까 나 형 오기 전에 뭐 하는 줄 알아? 전부 다 야 세준아 가서 햇땡 사봐 이러는 거야. 왜? 이러니까 안 뛰고 뭐 하고 있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다 나 시켜. 아 더 좋은 전화기가 있잖아. 형 나 전화기 안 갖고 왔어. 빨리. 나 전화기 있어. 전화기 빨리 전화기를. 여기 있다 전화기 여기 있네. 형 전화기. 아. 언제 바꿨어요? 많이 바꾼 거. 금방 바꿔. 띠. 오케이. 여보세요. 갔다. 승기다. 야 애들 또 있으면 더 될 거야. 빨리. 아 머리 아파. 쟤는 근데 시키면 잘해. 맞아.
싫은 티는 안 내잖아. 시킬 맛이나. 나도 좀 싫은 티를 내야 되나? 확확 내야지. 싫은 티. 어, 싫어요 형 이래야 되나? 그치. 싫어요 라고 해야 되나? 확실하게 내야지 싫은 티를. 안 돼요. 싫어요. 내 재산이야 지금. 댓글 안 보이지? 나도 안 보였어. 아 라면 냄새. 아니 저 방에 있는데 라면 냄새가. 나? 나요. 진짜? 응. 이게 형 이 에어컨 이게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타고 가서 나나보다 나더라고. 아. 기가 막히지. 한입 먹을래? 한입 할래? 왜? 라면은 아 너무 라면은 금물이야. 큰일 나. 야 이렇게 먹는 라면 이렇게 먹는 라면이 그치 진짜 라면이지. 전화기 갖고 어? 왔어요. 오늘이었다. 와 1300일 축하해요. 축하. 내가 그래서 다 불러 더 없어? 경찬이가 레슨 하고 있어. 아 그래? 아, 레슨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수빈아 마저 하던 말 해봐. 이 냄새가 나는데. 그래 수빈아 마저 해봐. 어 내가 그래서 다 몰라 했는데. 아 형 연습실에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앨리스 1300일 축하합니다 따따따따따 빵. 아까 라면을 꼭 잘 먹겠습니다. 노. 라면에다가 축하합니다라고 하니까 약간 라면을 축하하는 거 같아. 무슨 소리야. 야 내 진짜 뭐 기회 안 주는데 어머. 딱 먹을 사람 얘기. 나 이거 갖고 부족한데. 해줄 거면 난 두 개 반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하나 끓인 거죠? 아니 하나 반. 나 이제 두 개째야 두 개째. 아 진짜? 너 두 개째. 너 뭐? 아까도 아까부터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놓고. 아니 수빈이 마스크 내렸는데 형 그걸 먹었네. 나 안 그래도 승진 로그에서 이거 라면 먹는 거 한번 할까 했었는데. 많이 먹어야 해요. 형 건강해야죠. 라면 먹고 건강해. 형 그거 몰라요? 라면만 91년 동안 먹은 91년 91이래요? 91이래요? 91일 아니고? 아닌데? 아니야 그 있어 그 세상, 시골에 사시는 어 시골에 사시는 할아버지가 어르신 아, 그 라면만 드신 분이 있대요. 안성탄맥이에요. 맞아 맞아. 나도 안성탄맥인데 이거 어, 91일 어? 안성탄맥이 아니잖아요. 안성탕면 해물 안성탕면. 어 야 파란색은 이거 처음 본 거 같아. 아니야 그 옛날부터 있었어. 어 진짜요? 그리고 또 나 이제 잘 봐. 또 이 하는 말인데 형 그거 알아요? 코끼리 닭지 알아요? 코끼리 닭지. 아 그거 코끼리 닭지가 아니라 메뚜기지예요. 메뚜기지. 어? 그 인터넷 원래 이름은 메뚜기지일 걸요? 52년 전에 멸종된 아, 어. 어. 자, 여러분 승식이 면치기 들어갑니다. 맛있다. 화면에 형 안 나와. 안 나오는데. 괜찮아. 보여 주세요. 무서워요. 방금 레슨 하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아니에요. 진짜? 네 저 아니 안 돼 안 돼. 면은 너무 힘들어. 응? 나 면 먹으면 주체가 안 된다. 아니 나 한 입 먹으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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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가까이서 좀 보라고. 아 그래? 야. 어 진짜 짜. 진짜 맛있어. 그치. 나트륨 덩어리라니까. 너무 맛있어. 나트륨이야. 그러니까. 어. 너무 맛있어. 나 한 입 형 아까 피자 먹었는데 아, 피자 시켰어요? 그거 취소돼가지고 이거 먹은 거야. 왜 취소됐어요? 배달 지역이 아니래. 아. 피자 먹지. 수빈스. 네. 뭘 좀 이따가 맛있는 거 먹자. 뭐? 계란 승씨. 안테나로 맞아. 안테나 승씨. 안테나 뽑아서. 안테나 승씨. 요즘 애들 다 관리를 해서 안 먹어요, 여러분들. 안 먹는 게 아니라 형 많이 형 많이 먹으라고.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형 그. 레슨 할 때 핸드 스테이크 먹었다며. 나 다 들었거든. 누가 얘기했어? 내가 그래서 다 세준이한테 같이 밥 먹자 했는데 다 핸드 스테이크 먹었다고. 아 그래? 아 저는 아니 근데 그건... 여기서 해명할 게 있어. 저는 아무거나 상관없다고 했는데 세준이 형이 핸드 스테이크 먹고 싶다고 했었고. 왜 나야? 나 아니야. 너가 그랬다. 아니야. 그리고 형은 심지어 고기 추가해서 먹었잖아요. 맞아. 와 진짜.
150g에 아니 원래 그 샌드스테이크 나오는 그람 수가 75g이야. 근데 150g 정도는 먹어줘야지. 150g 주던데? 카메라 잘 꺼세요. 편집. 네. 아니 그걸 이렇게 먹어야지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돼요. 이 산만한 몸뚱이 그 정도 섭취는 해줘야지. 아! 어. 그러니까 이 몸이 산만해. 그 뭐야? 나 숟가락 좀 보여줘. 야, 숟가락 좀 앞에 있어. 야, 너 뭐하고 있어? 가서 숟가락 좀 갖고 와. 빨리 갔다. 와, 이렇게 막내한테 시키는 그 고지식한. 그거 알아? 고지식한. 너 없을 때. 형이라면 형의 태도를 보여주세요. 아, 그게 아니고 너 없을 때 나 진짜 여기서 거의 심부름 다 했어. 진짜로? 어, 나 승우 형이 물 끓이려 해서 물 끓이고 라면 만들어서 라면 끓이고. 그럼 우리는 공평하게 투표로 합시다. 왜 너 너무... 손가락 찍기. 그래, 투표. 자. 자, 누가 숟가락을 가져왔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하나, 둘, 셋. 아니, 야, 세상에. 야,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아, 투표로 한 거야. 너무해. 너무 긴데? 맛있어요? 맛있지. 난 먹어봤거든. 누구랑 이제? 얘 라면이랑. 냄새 좋아. 수빈아. 뭐야? 아, 아폴로다. 아나. 수빈아. 언니 어디서 돈을 냈어? 어, 아, 국물 없구나. 고마워. 아, 진짜 괜찮은데. 그러니까네. 고마워. 색깔이랑 잘 맞네. 야, 이거 이게 제일 맛있는 거 알지? 알죠. 뭐 플라스틱 숟가락이야? 아니, 이게 와, 이거 먹으면 너네 기절 처풍해. 운동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자극 올 것 같아. 빠고와 진짜. 승식이 형 안 돼요. 아, 먹어야 돼요. 그 알아요? 승식이 형 요즘에 등 근육 핫한 거. 승식이 형 오늘 아침에 그거 알아요? 형 진짜 이 형 혼자 진짜 개인주의예요. 누구? 팀워크라는 거 없어요. 진짜 리더 박탈해야 돼요, 진짜. 네. 형 원래 형이 아침에 뭐 먹을 때 항상 형이 그러잖아요. 형 리더였을 때 얘들아 뭐 먹을래? 같이 먹자 막 이러잖아요. 이 형은 혼자 냉동실에서 자기 밥만 꺼내서 혼자 대표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쩔쩔 굶는데. 아니 너는 핸드스케이크 이런 거 먹고 싶어 하니까 그러지. 그건 미래. 아니 형 그거 냉동실에서 볶음밥 먹고 닭가슴살까지 먹고. 아, 나 다이어트 해서 다 안 먹어. 그치. 제가 밥 같이 먹자고 했는데 오늘 거기 핸드스테이크 같이 먹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후에 일어난 일이지. 미래야? 난 너네가 오늘 100점 맞을 줄 몰랐어. 아, 100점 맞아서 선생님이 사주셨어. 오늘 100점 맞아서 그래 사주실 거야? 공부해가지고. 짱이다. 너네가 얘들 오늘 다 100점 맞았어요. 오늘 다 100점 맞았어요. 약간 어거지 100점이었지. 아니요. 어거지 100점. 아니야, 그것도. 아, 역시 수빈이는 착해. 아유, 착해. 나는? 왜? 너도 어거지. 나는 다 외웠어. 왜? 힌트 달라고 계속했어요. 아, 형! 난 다 외웠어. 그 쌤이 요거는 맞았다고 해줄게 이러면서. 아, 그래? 엄청 헷갈려가지고. 그래도 저 어제 새벽까지 해서 다 외웠잖아요. 그치. 인정? 너 어제 몇 시에 잤냐? 어제 쌤이 나 새벽 5시요. 우리 새벽 5시에 자. 새벽 한 2시에 내가 불 켜져 있길래 꺼고 잤는데 자고 있잖아. 아, 거짓말이 들켜버렸네. 아, 세진아 설거지 좀 해주면 돼. 아, 그러네. 이거 설거지 어디서 하냐? 그게 무슨 소리? 이거? 저 하면 돼. 물 씻고 들어가. 아, 저기 저 건너편에 설거지. 설거지가 뭐 필요해? 물 담아봐. 아, 건너편에 있잖아. 물 담아봐. 내가 마시고 물 계속 가지나 먹을게. 여기가 넌 진짜 그럴 것만. 여기가 내가 일단인가 어제 승식이 형 피자 먹을 때도 핥아 먹어서 설거지 해줄 것 같아. 음식을 나한테 버리라고 그랬거든. 설거지 뭐가 필요해? 여기다 국물 다 먹고 물 이렇게 해가지고 헹궈가지고 이렇게 먹고. 승식이 형도 음식 남으면 아까워서 약간 먹는. 지구가 아프다 해가지고. 그렇지. 아, 나도. 그래서 살이 쪘었지. 그렇게 살이 쪘었지. 와, 이거 진짜 좀 짜다. 물 좀 타요. 어. 나 짠 거 좋아해. 짠 거 좋아한다며. 짠 뭐해? 냉장고에? 뭐해? 냉장고에 뭔 소리야? 하나 꺼내봐. 냉장고에 뭔 좀. 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아, 이거 그 아침에 쌀이야. 아침에 쌀. 뭐예요 이거? 아침에 쌀 껄리예요?
뭐라고? 막걸리예요? 아침 햇살이야, 아침 햇살. 방송이잖아, 방송. 이렇게 모른다니까? 저 또 저희 막걸리 저희 있어요. 저기 콜라 꺼내봐, 콜라. 콜라, 캔 콜라. 역시 맥주는 그래서 그 거기서 가져온 거 아니에요? 응? 맞아, 승식이. 그쵸. 응, 그래, 나 저기 놔두고 승식이를 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승식이 위해서 일하잖아. 내가 대신 먹어주고. 야, 그래, 나는 못 마시니까 어? 잘. 이거 어유 잠깐. 마운틴 듀오인가? 마운틴 듀오. 마운틴 듀오네. 한참 많이 들어봐요. 그러니까 마운틴 듀오. 어, 형 진짜. 형 진짜 솔로 곡 만드느라 많이 힘들었구나. 네? 힘들었어. 형 술을 저렇게 냉장. 술이랑 마운틴 듀오. 아니 음료수를 저렇게 많이. 생각 많아질 때 한 캔씩. 그러니까. 어, 그럼 나도 마운틴 듀오. 그러고 바로 곡 작업하면 또 다른 누군가가 나오고. 그렇지. 그렇게 탄생하는. 그러고 또 거기서 벅차잖아. 또 한 캔 돼. 그럼 또 다른 누군가가. 아,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다. 아니 무대 때 해면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보여줄 안 되지. 무대 때는 틀잖아. 중심 잡아야지. 그래서 나는 무대 할 때 나는 그걸 잘. 그렇지. 작업실에 정말. 근데 무대 때 한두 캔 막 이렇게 맛이 올라오면 막 까먹는 거 아니야? 막 오 잠깐만 왜 이렇게 찌? 막 이러면서 뭐 대신 나오네. 와 단백질 보충. 마 여기 마운틴 유저 좀 꺼내봐라. 어? 그러네. 숟가락 여기 있었네. 형이 좋아하는 치킨팝이 저거 세준이가 좋아하는 거다. 이거 진짜 치즈 맛. 아, 아직 못 먹어. 다음날 좀 봐봐. 없어져있어. 잘생겨나요? 응? 위치 바꿔놔야 돼. 짠. 바꿔라고? 아니 뭐? 야 잠깐만 뭔데? 짠 걸 먹었으니 우리 땡기지. 뭔데? 뭐? 병자이 레슨 중이라고? 응. 병자이 다음 누구였지? 세준이요. 아, 나였지? 응. 승식이 형. 응? 형 요즘에 하는 거 좀 보여줘요. 요즘 뭐래? Cheer. 이거 있잖아. 맞아, 승식이 한 번 보여줘요. 맞아요. 아, 근데 진짜 잘해. 뭘 잘해? Rain. 근데 모르겠어. 이게 교양 있어 보여요. 교양 있어. 되게 성악가 같아. 그 뮤지컬하는 말. 이게 전문적으로 배우는 사람 같아. 뭔데 그게? 아, 요즘 보컬 선생님 다른 분한테 배우고 있거든요. 진짜? 네. 그 다른 선생님이 누구? 그 다른 선생님. 진짜? 네. 그러니까 발성만 따로 좀 하고 싶어갖고. 오 진짜? 네. 진짜 완전 좀 약간 성악가 같아. 되게 신기하게 걸려. 약간 옛날 한샘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약간 파워 보컬. 네. 형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아, 지금 잘 못해. 너 부끄러워. 왜? 부끄러워. 그럼 승식이 있는 부끄부끄라고 여기 화면에 한번 해줘. 저희 넘어갈게. 맞아요. 봐봐, 승식이 형 안 착하다니까. 댓글 해달라고 막 올라온 거 같은데. 승식이 부끄부끄 역시 그냥 버려. 진짜 너무 귀엽다. 저거 좀 갖다 주면 돼. 이제 꼭 부끄부끄부끄 아 진짜 어떻게 대만족 너무 좋아요 형. 미안해. 어떻게 지금 약간 분위기가 V에 만하는 분위기 같지 않아? 아니 그냥 이거 틀어 카메라만 있고 얘기하고 있는 거 같아. 그래 유독 내가 키면 이렇더라. 꼴 반대로 돼? 아니 반대로 아니야. 아니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아니야 요 친구 반대로. 아니 요것도 이렇게 하긴 해야 돼. 맞아. 괜찮아. 이
야, 캠핑장인데 거의? 그러니까. 야, 거기 거. 아이스박스는 왜 있어? 아이스박스네. 어? 아, 그냥 저기 이제 식탁. 여기서 노숙하세요. 형. 노숙하는데 여기서? 여기? 야, 근데 저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승진아, 저거 뭐야? 승진아. 물티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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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티슈. 저거 하면 물티슈지 딱. 저거 뭐야? 뭐야 이거? 그거 눈 건조해. 라면 조미료예요? 눈 건조해. 아, 나 눈 건조해. MSG. 그치? 나 눈 요즘 건조하더라고. 렌즈를 많이 꼈어 그래가지고. 승진아. 도르마마. 오, 여러분들. 오씨. 빨리 갖다 놔요. 맞아요. 아아아아 리더가 멱살 잡는다. 리더의 기강을 보여주겠어. 야, 리더가 멤버를 아끼지 않는다. 리더의 기강을 보여주겠어. 리더가. 야, 세준아 이거 뭐야? 세준아. 와, 이게 뭐지? 세준아. 야, 앨리스 모두의 힘이 필요해요. 이거야. 빨리 지금 재밌을 때 나가. 어, 지금이야. 재미 없어지기 전에 빨리. 이거 어디 나갔다 놔요? 저기 거실. 착한 동생들. 착한 형들 그치십니다. 수빈아. 착한 동생들. 수빈아 이거 뭐야? 어, 수빈이 형 뭐야? 쟤 뭐야? 날샌돌이네. 야야야 S등급 어? 날 S등급 이래. 나 S등급 몰라. 세준아 이거 뭐야? 수빈아 세준이 형이 해줄 것만 같지? 와 세준아. 역시 세준이 형. 역시 설마 세준이 형이 그러겠어. 수빈아 이거 뭐야? 수빈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수빈아. 이거 뭐야? 세준아 미안해. 이제 문 잠금 웃기겠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세준아. 원래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 뭐야 재밌게 해주려고 원래는 잘 안 그래요. 뭐야 이제 문 열었지. 원래 진짜 안 그래요. 여러분 재밌게 해줘. 누가 문 닫았을 것 같아요? 어? 누가 문 닫았을 것 같아요? 너. 너 말고 너 있어? 오케이. 너. 오케이. 재밌는 얘기 좀 했어요. 최열패 Rain with me. 맞죠? Rain tears yours mirrors me. Neonine. 오늘 안 씻고 왔다니까 참. 형 뭐 재밌는 얘기 좀 해봐요 형. 솔로 하면서. 아 솔로. 지금 솔로 끝까지가 왜 그래. 그냥 할 말이 없잖아. 뭐 할 건데 여기서 만날 때마다 솔로야. 맞아. 너 재밌는 얘기 좀 해봐. 아 철부지에 빠졌어 요즘. 맨날 철부지 듣고 있더만. 내가 왜냐면 그거 공개했거든. 그걸 왜 얘기해. 오늘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큰일 걸려. 너가 스포한 거야. 와. 너가 이미 스포했다는데? 아니야 형이 했어요. 아 내가 했어? 응. 이미 다 안다는데? 아 다 알아 이제. 어제 자기가 보여줘 놓고서는 하는데? 내가? 맞아. 나 안 보여줬어. 와. 아니, 나 어제 이미 본인이 스포했는 걸. 와. 자리 바꿔. 자리 바꿔. 자리 바꿔. 자리 바꿔.
다들 아까 잠깐만 저 어머 어머 잠깐만 나 해명 저 반발 있어요. 반발 뭐야? 반반바? 아니 저 반발한다고요? 저 그 발언 있어요. 발언. 맞아. 컴퓨터에 보여줬대. 내가? 응. 컴퓨터에 MR 요즘 MR 있었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요즘 앨리스가 나 몰래 카메라 진짜 많이 한다 말. 이거 다 거짓말이야 이거. 나 몰래 카메라니까. 진짜? 야, 이거는 앨리스에 대한 모함이야.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안 보였어. 표정이 진짜. 표정이 지금 나 안 보였어. 거짓말할 때 표정이야. 아니 안 보여. 봐봐. 입꼬리가 살짝 들어서. 세준이가 어제 MR 보여줬다는데? 근데 안 보여. 아 내가 MR을 본 적이 없잖아. 만약에 내가 공개를 안 했는데. 모니터로 보였어. 아니야 진짜 돌려봐. 아니거든. 보여줬어. 나 기억이 없는데? 내가 자 MR입니다. 넌 늘 그런 식이었어. 넌 늘 그런 식이야. 형은 항상 그런 식이야. 와 나 방금 메아리인 줄 알았어. 어이 나 지금 그렇지. 네가 그렇지. 아니야. 네가 그래. 형이 그렇지. 너 따위가. 너 따위가. 형 따위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아니 왜 나는 서열 4위인데 왜 서열 꼴찌야? 너 서열 꼴찌. 아 여기서 찬이 형 왔었어 아직. 찬이? 어. 찬이 맞아. 찬이 어디 갔냐? 찬이 봤어요? 응. 찬이 아 너무해 이거. 이거 모함이야. 나 보여준 적이 없어. 항공모함.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요 형. 이 그 알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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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게 리얼 3D 사운드야 알아? 이게 리얼 3D 사운드야. 와 대박. 와 이 3D 사운드가 진짜 죽을 것 같아. 세준이 우는 거 아니지? 아니 지금 울 것 같아 지금. 아 어떡해. 아 리얼 3D 사운드야 이거. 와 이거 진짜 그냥 우리끼리 있는 것 같아. 너무 웃기다. 우리 맨날 이러고 노는데. 와 너무 웃긴데? 즐거워요? 네. 네. 뭐야? 뭐야? 나 요즘에 운동하는 이유가 3대1을 싸워서 이기는 게 내 목적이야. 내 진짜 빅톤 아 때려보시지. 때려봐. 때려봐요. 아 경찰 불러. 아, 승식이 형 좀 도와줘요. 형 좀 도와줘요. 그 자리 많이 안 잡아서 알아. 응? 그 자리 많이 안 잡아서. 아, 그래요? 아, 나 어떻게 힘들어. 형 또 이름 보고 싶었어. 아,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오는데. 아, 죽었다. 죽겠다. 조용해졌다. 이렇게 안 조용해. 안테나로 안테나 선생. 해보시지. 나는 승우 형의 말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거든. 난 한 놈만 봐. 나 뭔지 알아. 난 한 놈만 봐. 나는 아무리 다 막 이렇게 다 같이 와서 때려도 한 놈만 봐. 난 하늘만 봐. 아, 눈 아파. 아, 더워. 아, 이제 30분 후면 가야 되네. 어딜 가요? 다음에 노래 부르러 가지. 레슨 해야 돼, 레슨. 가서 말해야겠다. 승식이 형 레슨 바뀌었다. 왜? 배신했다. 그런 얘기 하지 마. 알았어요. 해야겠다. 아. 그럴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는 거지. 어떻게 알아봤어? 그, 물어. 회사에 물어. 근데 잘 맞아요? 근데 되게 새로운, 좀 약간, 그 발성이다. 앞으로 나오는 게. 제 바로 옆에서 레슨 하는데, 그, 노래 소리 뚫고 자꾸 들어와서. 화났구나. 미오리 집중이 안 됐구나. 수민이 기분은 안 좋겠어. 아니야. 그 울림을 좀 배우는 거예요?
발성? 그냥 내가 한 번도 발성을 딱 발성 수업 이렇게 배운 적이 없어서 그래서 그치. 발성은 그치. 너 안 나온다고. 야 이쪽으로 좀 들어와요. 들어와요 형. 이쪽으로 좀 들어와요. 이쪽. 아! 어제 까졌다. 너무 힘들어요? 알겠어요. 아 그냥 그거잖아. 이거 그냥 이렇게 카메라 틀어놓고 이렇게 그냥 막 자고 있으면 방금 느낌 있지 않아? 혜진이 자고 싶나 보다. 아 승식이야 코골이야. 야 어제 잘 맞자더만. 그거 알아요? 형 이제 나 형의 그 패턴과 형의 그 잘 맞는 습도와 그리고 형이 어떤 자세를 해야지 조용한가를 내가 연구를 했는데 진짜 다 맞아. 알죠? 얘기해봐. 자, 형이 에어컨을 틀고 자면 코골이 심해지는 심해져. 데시벨이 높아져. 그리고 에어컨을 끄잖아? 그러면 숨 막히고 숨을 막혀해. 막 숨이 진짜 좀 막혀해. 그리고 정자세로 자면 고라. 옆으로 세우자 어쨌든 다 보내. 아 옆으로 제 어쨌든 다 보내. 무슨 소리가 나는 거야? 어 옆으로 일단 눕혀야 돼. 그러려면 화장실에 불을 껐다 하면 승식이 다시 오른쪽으로 돌면 그때 조용해. 그때 잘해. 그래서 내가 자도 자도 피곤하고 내 그리고 습 그리고 형이 안고 방법이 방문을 열고 선풍기만 틀어놓으면 안 고라. 근데 그 선풍기는 너한테만 가잖아. 난 더워 죽어라 이거지? 저한테 와요. 어, 수빈이 시원하라고 수빈이한테 하는 거야. 그래서 선풍 그거 코 안 고는 방법이 있긴 하네. 어, 그거 좀 찾았어. 맨 처음에는 아 진짜 비계도 던질까 막 이 생각도 엄청 많이 했는데 형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형이니까. 형? 왜 간단하게? 아니에요. 뭐야? 원인을 없애면 되잖아요. 어? 아, 나는 뭐, 아 내... 원인 자체를 그냥 없애라. 근데 희한하게 수호 형이 나와서 잘 때는 코 안 본다. 우리 겁나나 봐. 골면 죽을까 봐. 아니야, 승호 형이 오면은 즐거워. 승호 형이 오면 저 뭐야 세준이가 항상 먼저 자서 그래. 그렇지 않아요? 맞아. 어. 아니 형이 아니 형이 앉았어. 아니야. 어머 어디 머리로 이렇게 누르는 거야? 조용히. 진짜. 아 진짜 왜 그래? 아 저질. 아니 그게 아니고. 나 여기서 못 있겠어. 아니 머리를. 머리를 어디로? 왜 그래? 아 내 몸이야. 아 뭐야? 다 이마 대. 아니 그게 내 몸이라고. 배꼽. 또 딱 대. 여러분들 아, 안녕. 맞아. 아니 왜? 아 나 갈래 나. 웃자고 하는 거지 뭐. 아 밥 먹자. 밥을 먹자고요? 아 그런 게 있다 이거지 그냥. 뭐야? 오 요즘 사람이다 이거야? 사람이네. 여보세요? 찬영! VM 중이에요! 네. 아 형 조용히 해요! 야 조용히 해! 야 잠깐만! 야 너는 왜 하필 지금 찾았어! 너 누구야! 내가 널 찾아내서 복수할 거야! 어? 만두랑 20년 먹었어! 아니 조용히 하라니까! 우리 세준이 소중한데! 아니 그게 아니고 형! 아니 형 그게 아니고 형 지금 그 얘기 하면 안 돼. 내가 세준이 형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야, 조용히 해 조용히. 야 그만 또. 아니 우리가 앞에서 세준이 형 계속 장난친 거 그거 보고 연락한 거겠지. 그러니까 나 아, 맞아, 예, 맞아. 내가 놀림 당한 게 좀 약간 아, 마음이 걸려 전화한 거지. 우리 세준이 소중하다. 어 그렇지. 어,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이야? 딱 이 타이밍이에요. 아 뭐, 와요. 와요.
아이. 아, 사무실이구나. 응. 형. 형이 와야지 나, 내 서열이 좀 바뀌어. 아, 본인은 찬이보다 높다 생각하는가? 아, 찬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찬이도 만만하다? 야. 아니지. 야, 찬아, 세준이가 더 만만하대. 아이, 형. 사랑해요. 계속, 찬아, 계속 브이앱 봐봐. 재밌게. 아. 난데? 난데? 야, 빨리 찬이한테 경 빨리 경고해. 뭐라고? 빨리 너가 서열 높다고 얘기. 아, 허시코기. 허시코기? 어이 허시 빨리 온다. 빨리 와. 아, 왜 없어 나 앞에? 아, 내가. 아, 근데 찬이 형. 찬이 형 너무 착하잖아. 아, 그럼 형이 더 낮은 걸로. 어? 아니야 아니야. 끝! 끝! 너, 근데 나, 너가 서울 꼴등? 빅톤 서울 꼴등? 아니 아니 빅톤 서울 꼴등. 아, 근데 원래 꼴등 승식이 형잖아. 승식이 형인데 왜 나야 갑자기? 오늘 방금 보, 바뀌었어. 아, 서울 꼴등 찬이 형. 왜? 내가 찬이 형보다 그래도 높아. 오. 또 순위, 내 마음속에 순위를 이렇게 정해? 네. 너 순위는 몇 나 뭔가 뒤에서 맨 꼴등 아니면 꼴등보다 하나 이거 같아. 제일. 그치. 그리고, 아니 뭐 나랑 찬이 형 비슷비슷해. 그치. 어, 이렇게 어지기 도토리 키재기야. 세상 살다 보면 자신을 아는 것도 중요해. 세준이 정확히 알고 있어. 나 거의 밑바닥이야. 이, 어, 한 7등, 6등? 어, 7, 6등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치만 내가 좀 6등. 운동했잖아. 운동했으니까 좀 더 오를 거 아니야. 6등, 한 5등 정도? 5등? 그럼 내가? 6등은 누구야? 응? 6등은 누군데? 6등은 형이죠. 어, 병찬이가 근데 너보다 높네. 아, 아니야, 아니, 병찬이 너보다 아래야. 아, 아니. 아, 뭐야. 아니, 병찬이 너 정확히 몇 등인데? 그러니까. 4등? 딱 정해. 나 한 5등. 5등? 어. 근데 6등. 밑에 찬이랑 병찬이가 있는 거든. 아, 근데 승식이 내가 근데 병찬이한테 뭐라 안 하는데. 어. 근데 그치. 아, 근데 확실히 병찬이 뭐라고 하고. 어, 병찬이가 나한테 뭐라도 안 해. 그러니까 병찬이가 찬이 형보다 높은 건 맞아. 어. 그러니까 찬이 형이 7등. 6등. 병찬이. 어, 5등. 나. 오. 승식이보다. 너 생각보다 높네. 높네. 병찬이 웬일이야? 4등은? 4등? 아, 뭐? 어, 4등은 승식이 형. 오. 3등. 나 되게 높다. 한세. 한세 이등 형 1등 예. 와! 아, 정확히 어쩔 수 없어. 아니가 왜냐면 형은 요즘에 어디 가지 않는다. 요즘에 아니. 형이 나한테 너무 그거 해. 뭐 뭐라 해? 막대. 어. 둘이 그래. 근데 약간 앙숙이잖아요 요즘. 앙숙이. 아, 아니 앙숙이라니. 아니 둘이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너무 너무 붙어 있어서 그래. 아니 저희 셋이서 그러니까 많이 붙어 있으니까 룸메이트니까. 근데 밥을 막 계속 먹잖아요. 근데 그 덮밥을 시켰어요. 그 차주 덮밥. 근데 세준이 형이 스팸을 추가해서 세 조각이 온 거예요. 근데 한 조각 먹고 딱 저 보더니 두 종이 남았거든요. 한 조각 저한테 수빈아 너 스팸 이거 먹을래? 해서 어 네 먹을래요 하는데 승식이 형한테는 또 안 물어보는 거예요. 스팸 먹을래라고. 야 그거는 그건 사람이 그 다음에 서운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 다음에 바로 냉장고 열어서 승식이 형이 탄산수 꺼내면서 수빈아 탄산수 먹을래? 라고 저한테 물어보고 세준이 형한테 안 물어보고 둘이 이런다니까요? 왜? 일부러 그런 거야? 둘이 막 아니, 누나 약간 나는 나가진 거 아 그냥 포커스가 막내한테 맞춰져 있는 거 정수빈 쟁탈전이야. 아니야 어? 그건 맞지. 아 그거 맞지. 아 진짜? 그거 알아? 그거 그래 너네들이가 아, 또 있어. 룸메들 또 있어. 맞잖아요. 이렇게 세 명에서 저기 승식이 형 방에 가 있잖아. 너무 아무렇지. 그러면 승식이 형 이렇게 피아노로 쳐. 그러면 막 발성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근데 수빈이 보고 수빈아 발성 이렇게 해야 돼. 그럼 나한테 안 물어보는 거야. 어... 노래 제일 많이 연습하라고 나한테 하면서. 너는 이제 내가 알려주는 것보다 너가 느끼는 게 더 많아야 되는 시기라서. 아 오케이. 탄산수는 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 나한테는 스팸을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일부러 먹었어. 서운해가지고 수빈이 탄산수도 잘 안 먹는데. 아니 나 수빈아 탄산수 먹을래? 이랬대. 그래서 나한테 왜 스팸 안 말했어? 아 그래 나 형 아껴요. 그때 얘기 안 했어 스팸 얘기? 나도 아껴. 응 그치. 오늘 처음 하는 거. 아니 제가 딱 받고. 생각해보니까 승식이 형도 스팸 먹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해서
승식이 형이 저 스팸 반쪽 같이 나눠 먹을래요라고 했는데 그치, 승식이 형이 안 먹는다고. 그러고 안 먹는다고. 그러고 수빈이가 자꾸 아 형 먹어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응. 아 형 괜찮아. 형 진짜 저 진짜 배불렀거든요. 응. 다 먹어서 아 형 진짜 괜찮아 했는데 수빈이가 아 형 먹어요 하면서 스팸을 탁 떨어뜨려 가지고 흰바지에다가 그날 산 정도. 신바지를 너? 네. 거의 그때 총체적 난국이었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버렸어. 그리고 이제 막 바지 입는데 기름 상처. 안 되겠다. 이 바지 못 입겠다. 이러고. 아, 이 바지 오늘 못 입겠다. 수빈아 어떡하지? 새 바지인데. 새 바지였는데. 그때 딱 승우 형 있었어야 되는데. 새 바지였어? 아, 대 승우 형 있었어야 돼. 진짜 힘들었어. 그치 서열은 이래. 나 그 우리 사람이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다 똑같죠. 갑자기? 그러면 역시 내가 뭐가 되는 거야? 역시 1인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야. 우리 부에 방금 다 시켰어? 배터리 없다. 배터리 없대. 이거 자동적으로 꺼지는 거지 원래. 10% 이거? 아 맞다. 승식이 형 형이 가운데 앉아요. 왜? 아 맞다. 아 승식이 형 빨리 가운데 앉아요.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왜? 네 가운데 앉아요. 형. 지금 아. 세준이랑 센터였잖아. 아니야 세준이는 언제나 센터. 아 빨리 앉아요. 형. 아 빨리 여기 앉아. 센터 앉아요. 아, 조용히 해. 센터 빨리 앉아요. 야, 진짜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야 이건 방송에서 얘기할 게 아니야. 아 오케이. 야 너네 그러지 마. 이거 방송에 안 나온 거야? 아직 안 나왔어. 우리 얘기 안 했어. 야 이거 방송에서 얘기하지 마. 우리끼리 밥 먹을 때만 얘기했지. 밥 먹을 때만 얘기했잖아. 그래? 야 내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 형, 어, 맞아. 그쵸. 이게 정석이지. 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웃기다. 이거 진짜 궁금해. 오늘 1300회 축하드려요, 앨리스. 맞아요. 어, 센터 바뀌었냐고 하는데. 아유, 무슨 일이에요. 어? 센터는 우리 세준이죠. 저희끼리 아... 그 농담했던 게 있었어. 조용해. 야, 그거 그 이 권한은 승용밖에 없어. 아 오케이. 왜? 어? 나한테 있지. 아니지. 우리는 얘기하면 거의 뭐 죽은 목숨인데 승우 형이 유일한 어떻게 보면 키지 열쇠. 누가 먼저 이 얘기 했었더라? 다들 궁금해하지. 어? 아 이게 우리가 몰라 고기 먹으면서. 야 고기 먹으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고기 먹으면서. 어쩌다가 나온 얘기인가? 맞아 어쩌다 나오다가 그 거기서 이제 나왔지 이제. 아 맞네. 아 나 뭔지 기억났어. 우리 슬기는 아 나 뭔지 얘기 안 할래. 왜 전화? 여보세요? 아! 형 진짜 아니야 뭐 언제였지? 그때 우리 슬기랑 빅터 얘기하다가 그거 그 마지막 화에 그 자리 앉는 거 그걸로 시작 스타트 끊어 막 그치 맞아 무슨 얘기였지 그때? 기억이 잘 안 나. 그러니까 아니야 수빈아 앉아. 아 오케이. 아 근데 나도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때 아니야 너 그래도 넌 그때는 안 맞았잖아. 네 완전 맨정신이었지. 어떻게 무마하게 하지? 이거 그거 알아요? 이거 찬이 형도 보고 있다는 거? 찬이 형 입도 잘 막아요. 찬아 조용히 있자 우리 형. 찬이 형 입도 잘 막아요 가요. 찬이한테 댓글로 알려달라고. 찬이 형은 얘들아 우리도 있어 우리도 좀 봐줘 이래. 찬이가 댓글 달았나 봐. 이거는 꼭 나중에 저희가 기회 되면 더 재밌게 풀어드릴게요. 네, 좀 더 재밌게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뭐야 누구야? 차이 여보세요? 네 형 강승식 바로 나나나나나 무서워. 아 진짜 승식이 형 천재 시험부터 같은 존재. 아 둘이 친구여가지고 완전 거의 뭐 진짜 극과 극이야 거의. S급과 N급이야. 다음에 진짜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 그리고 형 찬이 형이랑 단둘이 걸어가던 거 내가 뒤에 찍었다. 아 맞아 어. 그때 찍었었어. 너무 보기 좋은 거야. 이 단둘이 이렇게 붙어서 언제? 그 밥 뭐 우리 고기 먹고 아, 집에 갈 때
이렇게 찬이 형이랑 둘이 슬시... 팔짱 끼고 단둘이 이렇게 그 골목을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이야기 막 서로 하면서. 근데 그게 너무 아 이런 보자. 아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딱한 마디만 들어보자. 아 다시 전화 걸어야겠다. 형 다시 전화해봐요. 다시 전화해요. 네, 전화해봐. 아 앨리스 잊은게 잊은거 아니에요. 맞아요. 잊은거 아니고 형 다시 전화해봐요. 다시. 아 이형 진짜 이형 진짜 알다가도 모를 형이야. 승식이의 허가를 받으면 여러분 맞다. 왔어요. 다 알려드릴게요. 형이 컨트롤해줘요. 찬아 딱 한마디만 딱 얘기해봐봐. 우리 한마디까지는 딱 듣기로 했어. 딱 짧고 간략하게. 아 한마디만 해. 일단 앨리스가 일단 댓글 좀 봐달라고 했고요. 응. 그리고 나머지 하고 싶은 한마디는. 응. 뭐라고? 얘들아 내가 그러려고 사준 게 아니잖아. 아, 아 맞아. 그때 승식이 형 멋있게 밥 샀잖아요. 맞아. 야 큰일 한번 했다. 어 맞아. 야 형 미안해요. 승식 미안해요. 승식이가 고기 사줬어요. 그거 진짜 아, 그때 20만 원 나왔다고. 아 찬이 형 전화 왔어. 어떡해? 나 몰라. 못 들었어요 형. 아 야 찬아. 그러라고 사준 고기가 아니에요. 승식아. 어? 아니 그때 고기 너무 맛있었고. 아 그 딱 거기까지만 얘기하자. 그 이제. 아니야 찬아. 아니야 찬아. 아 아니야. 아니 왜? 아 찬아 앨리스가 지금 소외감 느끼고 있어. 야 앨리스한테 우리 갔다 올게. 알겠지? 댓글 달았는데 댓글 좀 봐줘. 알았어. 댓글 달았대. 댓글 뭐라 달았는데. 어. 아 이번에 좀 들렸다. 어, 아 들었어. 댓글 뭐라 단 거야? 아 몰라 이거 안 올라가. 들렸나? 즐거운 브이앱이네 진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야 아. 지금. 아까 라면 냄새 이끌어. 나도 이끌려서 왔는데. 아 지금 다들 조금 듣긴 들었나봐. 아 잘 못 들으셨나 보다. 아 다 몰랐어. 난 몰라. 난 내가 말 안 했어. 찬이 형이 그랬음. 아 다 몰랐어. 아 찬이 형이네. 아 다 몰랐어. 아 담이 이제 다 올라왔어. 아 우리 아 승식이 형. 아 승식이 형. 형 괜찮아요. 맞아. 자연스럽게 이제. 아 왜 그래요. 그러지 마요. 이 화면의 비중을 형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어. 앨리스 사랑해요. 어 됐다. 아 이거 마스크 안 끼면 다시 보기 안 올라오나 봐. 어 진짜요? 어 진짜? 그런 게 있나 봐. 마스크 껴야지. 아 근데 여러분 진짜 파이팅 하세요. 맞아요. 다들 힘내셔야 합니다. 근데 지금 끼면 다시 보기 올라. 이때까지 숨 쉬지 마요. 나는 계속 끼고 있었어. 수빈이 저도 난 숨 참고 있었어 계속. 아니야 마스크가 저기 방에 있어가지고. 마스크 저기 있는데. 응 마스크 끼고 방송을 해야 되겠구나. 2인 이상. 아 그런 게 이제 생겼구나. 아 그래? 그럼 방송할 때도 무조건 마스크 끼고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너무 이게 매일매일 뭐 바뀌어가지고 잘 모르겠어.
카페도 어디는 아직 앉아서 마시고 어디는 테이크아웃만 되고. 어 맞아. 순식간에 조용해졌어. 그리고 자 이제 빨리 인사들 해. 네.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갈깍 잡는다라고 하더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갈깍 나도 갈깍. 난 승우 각 잡아 이러고 갈깍 승식이가 갈깍 잘 잡잖아 이러던데. 맞아요. 형이 그렇게 갈깍을 잘 잡는다. 나는 각 안 잡고 바로 그냥 그치. 인사하고. 승식이 형 각을 막 정교하게 잡지 막 거의. 여러분들. 와 이거구나. 진짜. 일단은 1300이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저희끼리 떠들었네요. 그러니까요. 그 진짜 항상 그래도 이렇게 가끔은 이런 게 재밌을 그쵸? 거예요. 맞아요. 네, 정말 저희 이렇게 살아요. 승우 혼자 있었으면 난 계속 라면만 먹었겠지 뭐. 나 또 혼자 있으면 말 잘해. 맞아. 뭐 할 얘기가 가끔 떨어져서 그렇지. 재밌었어. 맞아. 그거 보여주면 안 돼요? 뭐? 여우 소리 내기. 여우 소리? 응. 아, 이거? 응. 아, 그거 재미없어. 무에타이. 어? 아, 맞아. 무에타이. 이거 한번 해줘. 무에타이 재미없어. 무에타이 이거밖에 안 했어요? 어? 아까 안 봤잖아요. 어, 봤는데. 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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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씨. 그거밖에 안 했어. 발차기 이런 건 안 했어? 발차기는 뭐. 안 배웠잖아요. 툭툭툭툭 팍. 말하고. 그런 거. 그거였어, 이거. 아, 그거 안 나왔구나. 아니 그거 방송에서 말고 아. 이걸 배웠었어. 이걸 운동으로 이렇게 하고 이거 대신 배 시원하게 까는데. 맞아. 짜잔 이렇게 와. 발가락 잡아주세요. 빨리 잡으세요. 아 나는 가. 뭐야 이거? 뭐야? 아, 아니, 여기, 밥 먹지 않았어? 여우가 한 마리 들어있나? 아니, 밥 먹지 않았어? 왜 꼬르소 했나? 소화돼서 배고파. 어. 또? 나 라면 오늘 왜 이렇게 잘 들어갔지? 나 원래 두 개 먹는 거. 하나 더 끓여 먹어야. 아니야, 나 건강한 거 먹어야 돼. 그렇죠. 건강한 거 먹어. 샐러드. 단체로 어? 오랜만에 이렇게. 그러니까요. 비록 네 명이지만 너무 네. 떠들었더니까 배고파. 그러니까 배고프지. 나중에 꼭 또 다 같이 뭐 먹방이라도 한번. 어 너무 좋죠. 네. 아 다들 못 먹죠. 다 먹어요. 먹을 수 있어요. 형 못 먹어요. 다 먹더만. 여러분 저희 이제 가볼게요. 네. 네. 난 레슨. 오 많이 봐주셨네요. 그러니까요. 15만 명. 그리고 1300 하트. 앨리스 1300에 너무너무 축하해요, 진짜. 1300에 1300개 해 주셨나 봐. 안녕. 끝. 끝. 인사하고 나가요. 안녕 갈게요. 여러분 연습하러 갈게요. 안녕. 목이 다 쉬어서 가는 거 같아. 그러니까 나 어떻게 나 레슨 할 때 목도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빠바. 승식이야. 승우의 라이브 브이로그 끝. 승식이야.